이재명의 그런 말 바꾸기랄까? 참,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을 해도 큰 거짓말을 해버리면은 다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그 설계 다 하고, 그 수익 구조 자체를 뭐 유동규를 비롯한 자기 일종의 꼬봉들이 다한 건데, 그걸 국민의힘 게이트다. 곽상도 게이트더라고 뒤집어 씌우는, 야, 이거 보고. 정말 이건 철판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말 바꾸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유동규는 한 10여 년 동안 최소한도 자기 핵심 측근이었지 않습니까? 측근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리 두기를 이돈 먹은 놈 야하고는 이제 딱 잘라버려야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제가 그 호모 사피엔스 이런 데그 인류에 관한 책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우리 인간이요 동물하고 이게 유일하게 다른 게 많지만 그중에 가장 크게 다른 게요. 동물은 이게 거짓말해도 표정이 안 바뀌는데 인간에게 거짓말하면 붉으신데 인간에게 거짓말하면 이게 색깔이 바뀐대. 이게 이 호모 사피엔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뭐 그런 거 하는 거 근데 아닙니까? 이재명이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는 색깔을 안 바뀌고 거짓말을 넘청하게 합니다. 아마 이게 진짜요? 이재명이는 거짓말 탐지기도 뚫을 거예요. 우리가 백신 뚫고 코로나 걸리듯이 돌파 감염하는 게 있잖아. 이재명이는 이게 거짓말 탐지기도 돌파해서 뚫을 것 같아. 정말 이게 얼마나 이게 얼굴에 철판이 깔고 완전히 후한무치한지 어떻게 색깔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쳐요 언덕스럽게. 그 김부선이한테 하는 거 보십시오. 김부선이한테 하는 것도, 그 다음에 그 흉수 하는 거 보십시오. 근데 저는요, 이재명이가 이게 그 유동규 측근이 아니다 하는 게 있죠. 이게 아주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아, 그랬습니까? 아주 이게 참 좋은 현상으로 봐요. 왜냐? 이동규는요, 유동규 있죠. 이동규는 이게 약간 조폭에 가까운 좀 단순성이 있습니다. 샤프한 머리는 아니야. 뭐 그렇다고 장비에 장비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음대는 없다면 음대는 언제든 검증해 봐야 돼요. 근데 그, 좀 무식하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잘 삐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경기 관광공사 할 때도 관광회사 388억 달라 했더니 안 주니까 9개월 남기고 사퇴해버리잖아. 삐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삐진 삐진 건지 뭐 아니면 캡보가 이런 더 큰 뜻이 1억 있는지. 위해서 그러니까. 나온 거 아닌가? 전에 성남시장 나갔을 때도 최소한 그때도 그 본부장 하다가 시설관리공단 하고 나서 당선되니까 다시 본부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우려고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봐야죠. 더욱이 그 삐져가지고 어떤 뭐 저도 이렇게 도우려고 노는 가슴이 많다 봐요. 저도 이렇게 캡에서 이사하다가 연임 신청 안 했거든. 개성 캠프 도우려고. 그럼 이게 그 문제는 어떻든 저떻든 이런 경우에 유동규의 성격은요. 제가 보기에 그 진짜 이재명이가 나를 꼬리 자른다? 이재명이가 나를 버리려고 한다? 이러면요. 진짜 이게 유동규가 입을 열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좀 기대하는 편인데. 지금 이게 유동규가 어떻게든 내가 떠안고 우리 재명이 형 어떻게든 지킨다. 뭐 이런 게 마음가짐일지 모르지만 자꾸 이게 이재명이가 꼬리 자르기로 거리를 두고 나중에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오가지고 진영 만약에 이대로 가면요. 뭐 전에 그 윤석열 총장이 토론할 때 그랬잖아. 박근혜 대통령 왜 진영 45년 구형에서 이랬더니 아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랬잖아. 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승마 지원 가지고 45년 구형했잖아요. 그럼 이게 유동규가 700억이 진실이라면 뇌물은 중요한 게 뇌물은 요구만 해도 기수입니다. 뇌물은 요구, 약속, 주겠다고 의사표시만 해도 기수입니다. 주고받아야 기수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게 700을 달라고 한 거는 녹취록이 분명하잖아. 그럼 이게 구형이 얼마나 올까요? 제가 보기에 45년 더 놉니다. 자, 그럼 이게 유동규가 내 평생 교도소 살아야 되면, 그럼 이게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럼 이게 결국 내 뒤에 몸통을 부려야만 나도 이게 내살 길이 형량이 확줄거 아닙니까? 따라서는 그걸 좀 이게 기대하는데, 유동규 마지막, 정말 이게 그, 좀 제대로 저는 양심선언 폭로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같이로 꾀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것이다. 너는 그러면 절대 구제가 안 된다. 네가 다 뒤집어 쓰고 있으면은 내가 대통령 돼갖고 너 사면복권 해버리면 너는 그날로 나오는 거야.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 이게 내가 유동규라면 그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대통령이 되면 나를 살려주겠지. 근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만약에 전안 된다고 하지만 됐다. 안 되면 폭로할 거고요.
그렇잖아요. 안 되면 기대할 게 없으니까 폭로해야죠. 예. 근데 문제는 됐다 하더라도 저는 사면이 쉬울까요? 재판하는데 5년 걸립니다. 이제 임기도 끝나지만 과연 이게 사면이 물건너가 예를 들어 이게 누가 된들 최순실이는 사면 못한단 말이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 사면해도 꽤 오래 간다고 봐야죠. 유동규는 사면하기 어렵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게 사면이 물건너가고 본인이 평생 살면 언젠가는 이게 그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 시간은 좀 걸릴 거다 이렇게 봅니다. 대신 뭐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돈으로 해결을 하겠죠. 내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을 해주겠다. 4,040억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전체 합치면 7천 내지 8천억의 돈이 수익이 났는데 그중에서 떼어가지고 한 뭉치 딱 떼어줄 테니까 한 천억 줄 테니까 거기서 그냥 쉬고 있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든 지금 이게 워낙 틀어져가지고 돈이 이제 움직이기가 유동규가 이재명 지사의 핵심 측근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딱 잡아떼잖아요. 그만큼 이재명 지사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저 작년에 그 경기도 신문에 봤더니 네. 그 3대 그림자라고 놓더라고요. 이재명이 3대 그림자라는 기사가요. 아, 그래요? 거기에 보니까 역시 이제 정진상이 어디든지 끼니까. 예. 정진상 그 변호사 사무장이가 지금 예. 정책실장 있잖아요. 예. 성남에. 예. 지금은 이제 캠프의 부실장 정진상이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김용 대신에 김남준. 김남준은 이제 지금 대변인입니다. 언론. 김남준. 아. 그 다음에 유동규. 이 김남준은 변호사인가요? 지금 대변인이 언론인이죠. 김남준은 아, 네. 대변인. 그 다음에 유동규. 네. 이게 그 3대 그림자라고 이런 게 기사도 있고요. 뭐 이재명이는 자꾸 이게 산하 기관의 중간 간부가 첫 거이면 첫 건으로 미어 터진다 했잖아요. 이게 중간 간부 아니에요. 기획 본부장이면서 사장 직무대리입니다. 아니, 그리고 경기 관광공사 사장 차관. 사장이잖아요. 네. 이게 중간 간부입니까? 자기네게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업의 사장 직무대리예요. 예. 그다음에 경기관공사 차관급 사장이고요. 중간 간부도 팩트가 안 맞죠. 자, 그럼 이게 이재명 그 측근들 중에 경기관광공사 사장하고 그다음에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대리한 사람이 그 중에 몇 명 있나 말이에요. 그리고 밀어터지는 게 아니고 그 손에 꼽아 다 손가락에 꼽아요. 유동규가 일개. 그 재개발 조합장 출신 아닙니까? 그런 사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시켰다가 그게 이제 도갱으로 도시개발공사로 바뀌면서 거기 또 본부장 시키고 사장 직무대리 시키고 그 시설관리공단 때도 이사장이 없어갖고 이사장 직무대리라면서 또 다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측근이 아니면 누가 측근입니까? 10년을 넘게 한 몸처럼 이렇게 움직였는데 아무리 이게 제가 양보해도 최소한 이게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측근인데 네. 자기는 미어터진다고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게 측근이 아닌 거는 손준성 검사거든요. 그 사람이 윤 총장하고 진짜 같이 근무한 적도 없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측근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우더니 한동훈이나 천하가 다 아는 측근이죠. 네. 그럼 이게 그 저는 유동규가 이재명한테 관계는 한동훈과 윤석열 관계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건 측근 맞잖아요. 손준성은 아니지만 저는 이게 인정할 건 좀 인정해야지 이런 이게 뻔뻔한 이런 오리발도 유분수 아닙니까? 아무리 이게 오리발을 내밀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측근이 아니라고 이래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놓고는 아버지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그런데 뭐 유동규 정도야 지금 이재명이 눈 깜빡 하나 안 하고 죽여볼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또 하나는 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단군이래 최대의 치적 사업이라든지 말이 자꾸 바뀌어요. 지금 이게 급기야 오늘요. 예. 오늘 이게 그 깊은 유감이다. 어. 유동규 있잖아 구속에 대해서. 벌써 출구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벌써 성명을 오늘 뭐 국민한테 사과처럼 예. 이렇게 그 성명을 냈는데요. 이게 사과입니까? 아니 유동규는 측근도 아닌데 자기 밑에 부하였기 때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저는 지금이라도요 이재명이 그 진실을 털어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말 이게 그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아니 이런 게
사과받지 않아 사과 한마디로 이렇게 그냥 책임을 의무지 넘어갈 겁니까? 일단 이게 저는 본인이 책임진다 했으면 분명하게 본인의 어떤 직을 걸고 빨리 이게 도지사는 빨리 이거 아니라 사퇴해야 되지만 도지사나 후보 직을 걸고 국민 앞에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진실을 밝히면 제대로 이게 책임을 져야지 의물증하게 그냥 뭐 첫건 아닌데 내 부하 직원이 이게 구속됐으니까 유감입니다. 이 정도 성명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도지사 그만두면은 거기에 장악력이 이제 확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무슨 이 제보가 있을지 무슨 폭로가 있을지 몰라서 마지막까지 지금 쥐고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자기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유력 대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야 다들 입 딱 다물고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당군일의 취재기라든지 최대 취재기라든지 뭐 이제는 한계가 좀 있었다. 그리고 엊그제 이 인천 또 2차 슈퍼유크가 끝난 뒤에는 아 그건 토건 부패 세력과 기득권 세력이 이렇게 부당한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것을 일개 지자체장이 국권이 싸워서 국민의 이익으로 돌려놓은 사건이다. 이렇게 딱 또 뒤엎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대장동 사건이 자기의 청렴함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증명을 했다. 야 이거 보니까 도대체 청렴함을 증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사건. 지금 이 유동규가 만약에 700억 요구만 제가 뇌물은 기술화 했잖아요. 예. 근데 그 700억 또는 더 나아가 더 있다 보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 당군 일의 최대 뇌물 사건입니다. 예. 제가 이게 박사님 당군 일의 700억 뇌물 받은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당군 일의 최대 뇌물 사건이에요. 그게 뭐 이재명이는 뭐 지금 이게 그 아까 말했지만 첫건은 아닌데 성남시 공무원이 3천여 명이고 산하기관이 한 1,500명인가 봐. 그게 직원이 연루된 거 참 안타깝고 유감이다. 그렇지만 이게 첫건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발뺌하면서 의무증 넘어가려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재명이는 이게 거꾸로 뭐 국민의힘 보고 뭐 했습니까? 오히려 이게 도둑 눈에는 뭐 도둑만 보인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뭐 심지어 이게 민간 개발업자들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예, 마귀하고 손잡아야 한다. 그런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아니 대선 후보가 공중파에서 마귀라 했잖아. 그래서 제가 그 무학대사 이성계 있잖아. 예. 이걸 이게 되돌려주면 마귀 눈에는 마귀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가 마귀와 사탄과 같은 이런 이게 행태를 보이니까 자기 눈에는 전부 이게 민간 개발업자나 야당이 마귀로 보이는 거죠. 자기가 마귀 저런 마음을 가지니까 자기 예. 마귀 눈에 마귀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걸 이렇게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야당이나 국민들한테 뭐 꼭 이게 그 도덕 뭐 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비유하는 거는 정말 이렇게 국민을 모독하는 게 아닌가 모욕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이라는 게 그 어차피 이게 그 진실 은폐가 오래 못 갑니다. 예. 그 더루킹의 그 김경수 맞잖아요. 예. 김경수 뭘 했어요? 매일 뭐 재판 출석할 때마다 진실은 이깁니다 밝혀집니다 어쩌고저쩌고 계속 기자회견 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서울구치소 가 지금 법정 구속돼 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예. 이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 앞날도 뻔히 그 김경수 동기는 보이는데 지금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빨리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명숙 전 총리도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잖아요. 그냥 대법원 판결까지 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역사의 법정까지 들고 나와서 무죄라겠는데 이재명 지사도 처음 이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는 모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더니 특검을 지금 허자는 데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 얘기대로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고 토건 부패 세력과 기득권 세력의 결합으로 그 사람들이 해먹은 사건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자기는 지금 청렴함에 그 증명이 바로 대장동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특검을 해서 그 부패 세력을 척결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특검은 반대하네요. 검찰을 믿는 건가요? 공수처나 이런데? 이재명이 불과 얼마 전까지요. 예. 검찰을 뭐냐면 이게 낫지 막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 예. 히틀러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검찰은 낫지의 전이다 똑같아가지고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된다. 예. 이게 검수완박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근데 지금 뭐라냐면
야,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 믿을 때는 검찰밖에 없는데. 야,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많이 바뀌고도 어떻게 색깔이 안 변하잖아, 빨갛게. 참. 아니, 그렇게 검찰을 갖다가 비판하고 수사권 박탈했는데 하더니, 지금 이게 검찰 수사를 지켜보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분이 대통령을 하면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참 저는 국관이 명관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그래서 생각도 저는 이게 들고. 지금 김태훈 수사팀장 있잖아. 예. 서울중앙지검의 4차장이죠. 김태훈. 아무리 이게 저하고 이게 그뭐 대학 동기고 친구지만 이 사람 이게 그 믿을 수 없어요. 운동권 출신에 옛날에 민자당사 정부에가 구속도 됐던 이런 게 김태훈 윤 총장 징계 앞장섰던 검찰과장했던 친구잖아. 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하다못해 송철호 사위 있잖아. 송철호 사위 김영준 검사 있죠. 예. 송철호 사위가 이게 그 부부장 검사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은 무관합니다 이렇게 발표하면요, 이게 국민 운영하는 거지 국민 누가 믿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굳이 수사한다면 딱한명 한동훈이가 수사팀장 되면 하면 한동훈이가 해가지고 이재명이는 무관합니다 하면 제가 믿어요. 예. 그 외에는 안 믿습니다. 그 그럼요. 외에는 한동훈에게 지금 정권에 핍박을 받아가 제대로 할거 아닙니까? 나는 한동훈 특검 오면 아주 그냥 딱 적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무슨 법무연수원인가 어디 가서 놀고 있잖아요. 뭐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에서 할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뭐 연수 받으러 오는 검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뭐 한동훈 외에는요, 지금 여기 권력의 뭐 충견들, 애완견들이 아무리 수사기관 발표해가 이재명은 무관하다 이래봤자 누가 믿느냐고요. 이거 어차피 이게 또 특검 갑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건 특검 가거든요. 그래서 특검은 필요한데 좀 지도부가요, 우리 드루킹 특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드루킹 특검할 때 김성태 원내대표 있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투쟁 투쟁해가지고 특검 발언했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해야 그 한다는 김기현이나 이준석도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식 들어가야죠, 청와대 앞에. 저도 지금 여러 뭐 차례 합니까? 이야기해요. 여러 차례 저도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이때야말로 투쟁할 때다. 지금 이게 특검을 딱 받으면 이재명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냥. 예.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지도부가 정말 이게 진짜 싸워야 될때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지 좀 답답합니다. 지금 이게 특검을 관철시켜야만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옳은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고 그래서 여론 방향이라든가 지금 뭐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이 훨씬 더 높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김오수도 차기 정권까지 검찰총장을 해야 하니까 김오수가 조금 마음이 양다리를 거칠 가능성도 이제 이 수사가 본격화돼서 뭐 10월, 11월로 가면은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김오수는 아예 근데 요즘은 절대 안 되나요? 법무부 장관이 그 지휘권 있잖아. 추미애가 그 지휘권을 막 6~7번 행사했잖아요. 그럼 이게 김오수가 저는 변심할 가능성도 없지만, 왜 김오수는 기본적으로 물은 사람이 그 강단이 없어요. 아, 제가 그렇습니까? 김오수에 대해서는 워낙 삼성그룹 임원들 평가를 많이 들어봐가지고,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닌데 강단이 없어요. 김진욱이하고 공수장 똑같아요. 근데 박범계는 강단보다는 박범계는 악랄하거든요. 김오수가 이게 저는 뭐 변할 가능성도 없지만, 그러면 이게 그 박범계가 그냥 놔둘까요? 또 이게 장관 잡아먹겠죠. 그래도 될 거로 보입니다. 결국은 특검밖에 없네요. 예?